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박. 자, 여러분들 여기 이곳은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철봉 공원입니다. 인기 있고 게다가 아주 유명하신 분을 섭외를 했는데 우리 이준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준명 씨와 함께 풀업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풀업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죠? 아, 대댕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선호하는 풀업은 뭐가 있죠? 아무래도 보디빌딩식 풀업이죠. 아, 그렇죠. 이제 몸이 좀 좋아 보이게 좀 자극적으로. 네. 자, 일단은 그러면 대댕부터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대댕 할 때는 온몸에 힘을 주지 마시고 손 악력에만 좀 집중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몸을 쭉 늘어져 있으시면 됩니다. 쇼드패킹은 이제 견갑골 전 후인하강을 네. 먼저 시킨 다음에 등으로 당긴다는 건데 이게 사실 처음 하실 때는 등으로 당기는 느낌을 몰라요. 어떤 식으로 당겨지는지 천천히 제 움직임을 스스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대댕에서 숄더패킹 들어가고 아이고 아 지금 보면 견갑골이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오, 여기 봐봐, 견갑골이 봐봐,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바디빌딩 식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소드패킹 견갑골, 후인하강, 가슴이 봉에 단다는 느낌으로 가슴이 봉에 단다? 네, 살짝 로 바벨로 하듯이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상체를 살짝 이렇게 기울이시네요?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아, 그 상태에서 이제 네. 가슴을 닿게 한다. 네. 당기고 이제 마지막 이완을 할 때도 숄더 패킹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유지합니까? 네,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한 세 번만 보여주세요.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풀업을 배워봤는데 자 이제부터 이준명 씨가 왜 유명해지고 그만큼 팬들이 보였는지 그러한 모습들 간단하게 한번 몇 개 해보겠습니다. 뭐야 이래. 오. 아이. 오, 자 한팔 머슬업이라고. 자, 이건데 이거를 한 손으로 하신다고요? 네, 한 손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거. 이거 한 손으로 한다고? 완벽하게 100% 구현은 못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와! 머슬업을 너무 쉽게 하셔가지고 네. 좀 더 상위 동작 자 상위 동작으로 머슬업? 머슬업을 하고 나서 180도 반대편으로 넘어가든 요령이 있다면 올라갈 때 배를 튕기면서 몸을 앞으로 보내주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아 너무 쉽게 하신다 야!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네. 와! 와!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땠습니까? 좀 많이 놀랐습니다. 철봉과 철봉으로 뛰어넘기. 저는 자신 있죠. 어떻게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아 이거 쉽지 이거는. 할게요. 자 다시. 잠깐만요. 이게 좀 네. 낫네. 이게 좀 나. 오케이 LC스로 갑니다. 와! 오! 자, 이번에는 좀 멀어요. 네. 여기서 많이 여기까지. 옛날에 아시겠지만 그 쇼파에 올라가면 땅이 용암이다 해서 용암을 안 받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아, 저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간다이. 아. 오, 조심 조심. 오, 지금 너 뒤에 어디 다요? 와! 와! 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중력을 이용했지만 이번엔 중력을 역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자, 이거 진짜 멀기도 하고 이게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힘들거든요. 오, 야, 이 도약도 힘들어요. 와! 오! 도약도 힘들어요. 와! 오! 와, 클래스. 난 젊을 때 재래클링 아 그래 어르신 젊을 때 어르신 유튜브 아세요? 아 유튜브 밖에 보고 없잖아요 아 진짜요? 유튜브 누구 보세요? 아
자기가 뭐 정치도 유튜브 보면 아 정치 야 유튜브로 유튜브 보시는구나. 저기 말왕입니다. 말왕 구독해 주세요. 앙 말고 삐.